점수 매길 게 있어? 네. 이렇게 딱 보면 그럴 것 같고요. 차이총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. 네. 아,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.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.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.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,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